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띠부인입니다. 요즘에 가을철이고 수확의 계절이고,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또 단풍의 계절이고 해서,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거라 생각하고, 저도 역시 아주 요즘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런 중에도 또 우리 반려식물들을 돌봐야 되니까, 또 이것도 또한 소홀할 수가 없어서, 요즘에는 또 이런 모습도 제 모습인 것 같아요. 아, 지금 그 유럽제라늄인데요. 제가 이게 오래 키워온 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하원에 가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. 일부러 얘를 선택해 갖고 왔어요. 왜냐면 이 아이가 지금 잎 색깔이 아주 예쁘잖아요. 이렇게. 요즘 이제 그 햇볕을 많이 보면 이런 색감이 들어가고 햇볕을 못 보는 아이는 이렇게 파랗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유럽 제라늄이든 뭐 어느 제라늄이든 그 꽃을 많이 보는 것도 예쁜데 저는 조금 그 나뭇잎 색깔로 조금 베란다를 화사하게 하고 싶어서 겨울에는 또 꽃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또 이렇게 베란다나 이렇게 놔두면 베란다가 조금 화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밴쿠버 제라늄 이런 아이들도 햇볕 보면 이렇게 새빨갛게 잎이 이렇게 색감을 내서 꼭 단풍잎 같이 이런 아이들이 저는 참 선호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정말 무슨 뼈 제라늄처럼 이렇게 막 길게 가지만 뻗었잖아요.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잎이 중간중간에 없으면은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또 보시면은 요런 데도 이렇게 지금 잎이 나오고 있어요.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위에는 말할 것 없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여기도. 그래서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얼른 얘를 이제 선택해서 데리고 왔는데요.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 우리가 좀 잘라서 삽목도 할수 있고 그래서 또 삽목도 이렇게 잘라서 가지 강적을 해주고 나면은 또 수영도 보면은 많이 예뻐지고 또 풍성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이제 강전지를 해주려고 해요. 근데 지금 이게 줄기가 좀 두꺼워서 칼로 하면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 있어서. 제가 이제 요런 전지가위로 이제 한번 해볼까 해요. 이런 소독약이 집에 하나씩 있든지 아니면은 소독약이 없으시면은 소주 같은 거에다가 그것도 알코올 성분이니까 소주에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. 사실은 뭐안 해도 상관은 없더라고요. 근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해서 닦아서 해주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.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면, 사실은 여기도 지금 줄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해도 돼요. 되는데, 제가 여기를 좀 놔두고, 여기, 요 정도. 요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화분에하고 이 아이를 이제 안할 거니까, 이 아이는 전지를 안할 거니까, 여기에 맞추려면 한이 정도. 아니면은, 요, 지금, 잎이 나왔는데, 여기를 해도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할게요. 여기를 딱 해서, 바짝 해야,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요쪽으로 영양분이 가서, 잘, 잎이 나올 수 있으니까, 이렇게 딱, 이렇게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돌려서, 요 아이도 지금 많이 길잖아요. 그러면 여기 지금 잎이 나왔으니까 여기 위에다 해도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. 여기 요 아이를 약간 기준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춘다고. 그러면 여기 정도. 그러면 여기를 해놓으면은 이 아이가 이제 또 이렇게 클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딱 잘라줄게요. 여기. 예, 지금 삽수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또 잘라서 삽수를 또 만들으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길어요.
이거 기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 지금 입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잘라주는 것보다 요 위에를 이렇게 잘라주면 얘는 이렇게 놔두면 너무 삐죽이 크니까 여기를 이제 잘라줄게요. 여기 입 바로 나온 여기 있죠. 줄기 위에 이렇게 잘라주면 지금 여기서도 입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얘하고 이제 얘가 되겠죠? 근데 지금 얘도 조금 잘라주면 좋겠는데 여기도 좀 요거는 이제 좀 상황 봐서 제가 또 이제 크면 이렇게 놓으면 또 예쁘니까 요 정도로 해서 또 너무 바짝 잘라서 이렇게 낮게 이렇게 받쳐주면은 얘 또 볼품이 없어져서 한요 정도로 해서 또 커가는 거 보고 우리가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강전지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수형을 잡아가면 얘가 이제 나오는 걸 상황 봐서 또 2차 전지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은 요 아이를 그냥 삽목을 해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런 아이들은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삽수를 하나 더 만들어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? 여기도 있고. 아, 제가 잘못했네요. 요 위에를 해줘야 되는데, 요 위에를 해줘야 되는데, 여기를 했어요. 아, 이거 조금 실수했네요. 이렇게 해주고. 그래도 할수 없어요. 얘는 이제 뭐 그러면은 떼어버리면 되니까. 그걸 또 살릴 수 있는데.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왔잖아, 입이. 그럼 여기를 해면 되죠.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삽수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요. 또 얘는 얘대로 그냥 심어주면 돼요. 얘도 이제 여기를 잘라서 해도 되고, 여기 해서 해도 이제 왜냐면 얘가 여기서도 나오거든요, 잎이. 근데 저는 그냥 요 하나로 해서 외목대를 하나 키워볼까 해요. 요 애는 그냥 이렇게 심어서 외목대를 한번 키워볼까 해요. 그러면 이렇게 수영이 어느 정도 잡혔어요. 사실은 얘도 조금 잘라주면 얘도 다 잘라야 되고 하면 이제 완전히 너무 안정뱅이가 돼서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볼까 해요. 여러분들도 요런 거 하나 사오면은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지만 길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안 사오고 밑에는 잎만 있는 것만 사오게 되는데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보면은 굉장히 도전하는 정신이 있고,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키워보세요.